코딩을 몰라도 되고 시스템 감각과 정책을 잘 알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코딩을 안 하고 10년째 있으니까 파이썬이 막 한창 계속 배우라고 할 때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우긴 했는데 평생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 IT 회사가 사실 이커머스 말고도 엄청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커머스가 8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커머스는 결제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저는 내리거든요.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질문을 해도 배달의 민족은 예전에 항상 물어보면 배달의 민족은 무슨 앱일까요? 오토 앱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쿠팡은 무슨 앱일까요? 이커머스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두 개가 구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상품이 등록돼 있고요, 그 상품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결제를 합니다. 그럼 주문이 되면 그냥 쿠팡맨이 오든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이 오든가 그 차이예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쵸. 이게 뭘 파느냐만 다르지 다 이커머스 구조에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내부의 업무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마케터들이 사람을 트래픽을 모아와야 되고 이 구조 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랑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신법 이런 결제 수단에 대한 거 똑같이 적용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느냐, 그러니까 배달해 주느냐만 다르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자기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커머스 기업인데 결제가 생긴 순간부터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5만 가지를 다 팔 거다,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거죠. 원래도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네.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둘 다 이커머스예요. 근데 결제가 있으면 되게 아닐 것 같은 것도 이커머스가 돼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것도 요새 결제 다 하잖아요. 네, 그 뒤에 구조는 똑같아져요. 또 콘텐츠가 상품이고 그걸 결제했고 그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게 배송의 방식이죠. 그러면 네카라, 쿠베, 당, 토지기가 다 이커머스가 되나요? 토랑 당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토랑 당도 결제를 다 만들었죠. 토스가 신사업으로 페이먼트 인수를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만든 게 블로그페이 같이 블로그에서 바로 링크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조그만 이커머스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결제수단 이제 추가하면서 지역 상권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커머스를 안에 붙이면서 이게 결제수단이 있으면 뭘 파는지만 계속 붙이면 계속 사이즈를 키울 수 있거든요. 다 그럼 비슷하겠네요. 일하는 방식들이 좀 비슷해지겠네요. 네, 비슷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기간에 네. 이직도 활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에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커머스 도메인 안에서 다른 도메인들을 많이 흡수했어요. 광고 도메인도 들어있고 광고 서비스도 하고 결제 같은 핀테크 쪽도 확대를 했고 다양한 컨텐츠도 커뮤니티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 이커머스 내 대부분의 게 다 들어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기도 되게 편하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공통점들이 되게 많아요. 감은 잡히는데 뭐 문과생들이 뭐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갖춰야 되는 자격이라는 게 있나요? 흔히 우리 맨날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러니까 네. 자격증이 있는 건지 공모전에을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오늘도 저는 인턴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인턴들이 요새 제일 많이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 뭘 준비하냐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개발자랑 의사소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약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학교 동아리 네, 이런 학교 곳에서. 동아리 뭐 아니면은 학교 크로스로 뭐 이렇게 하는 동아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소프트 뭐 이런 대학 동아리들 있거든요. 그런 동아리들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원해서 거기서 만나서 하기도 해요. 개발을 배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자들도 자기가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입사를 못하는 건 똑같고 그쵸. 기획을 하는 친구들도 만약에 집에서 혼자 기획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맨날 그림만 그리게 돼요. 앱을 보면서 이게 캡처를 뜨고 난 이 기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UI를 넣고 이렇게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 디자이너랑 자신의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기획은 아니죠. 그건 디자인. 네.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참여해가지고 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 난 개발자랑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해결을 했고 네.
그런 약간 그 과정들이 그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겠네요. 네. 기획자한테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100% 저는 그런 질문을 하죠. 아, 개발자와 뭔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을 했습니까? 이건 꼭 기획 직군만이 아니겠네요. 어느 직군이든 개발자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군에게 거의 비슷하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중간에서 PO가 거름막이 되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PO가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개발에서 얘기한 걸 잘 정제해서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자랑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걸 그걸 함수로 얘기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말로 얘기한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그럼 나도 이제 IT 기업 한번 준비해볼까? 아니면 나도 한번 이직을 준비해볼까? 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 될까? 아니면 좀 이걸 좀 더 집중하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실지. 뭔가 그래도 본인만의 특색이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우리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해, 우리 사용자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개발자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지 더 메리트가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개발자도 알고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의외로 앱을 정말 많이 쓰지만 다 사용자의 관점으로만 쓰거든요. 아이 불편해 막 그런 거 이제 아이 느려 터졌어 아이 불편해 아이 왜 맨날이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관점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개선안을 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개선안을 고객의 관점에서 100% 수정하는 방향으로 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걸 아마 만든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막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면접을 들어갔는데 이 면접 들어온 애 친구한테 니네가 이거 불편하고요 저거 바꿔야 되고요 이거 확 들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도 다른 앱들을 보고 다른 서비스를 써보면서 이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부분에 혹시 이런 정책들이 있나? 왜 이렇게 하면 외국은 편한데 우리나라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본인이 볼 수 있는 범주가 넓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런 거 약간 공부하는 게 뭐 역기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많이 주창하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질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서비스 기획 스쿨 책을 내기 전에 도대체 서비스 기획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근데 저희 선배들은 항상 이거는 그냥 그거는 도제 방식으로 회사 와서 굴러야 배울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너무 많고 도제로 가르칠 선배가 없어요. 선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선배들은 어느 회사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지만 입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다 수용할 만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스템도 없고 당장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에서 기획 감각을 키울 수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고객이 되거든요. 고객의 소리를 내버리게 되니까. 그럼 역기획을 통해서 그 회사의 방향성, 그 회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 역기획이라 그러면 최종 결과물에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 결과물들을 많이 써본 다음에 회사의 그런 방향성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거 은근히 불편한데 이런 이유로 만들어놨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아 이런 걸 포트폴리오로 내면 되게 좀 매력이 있겠어요. 뭐 제일 많이 예시 드는 게 그거긴 해요. 저는 유튜브 예시를 되게 많이 드는데 유튜브에서 한곡 재생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한곡 다시 듣기? 네, 그 멜론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1 숫자 1 되면서 한 곡만 영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 유튜브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PC만 있고 모바일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유튜브 뮤직에 가지 않는 이상 안 보여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내가 그냥 고객이면 여기에 그 한 곡 다시 듣기 버튼을 그냥 넣자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추구하고 있는 건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개인의 트래픽들이나 아니면 그런
성향을 많이 모아가지고 광고 서비스를 하는 게 이 유튜브의 핵심인데, 그러면 한 개의 영상만 계속 보게 되면 이 개인화 데이터가 망가져요. 그렇죠. 다양한 거를 네. 많이 봐줘야죠. 다양한 걸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계속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버튼을 숨겨놔야 계속 연속으로 다른 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안 보이게, 일부러 쓰기 불편하게 만든 것도 이유가 네. 있어서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튜브는 자동으로 다음 재생하기가 디폴트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부러 끌 때도 있어요. 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부러. 네.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편함을 만드는 건데 고객이 완전히 편한 걸로만 접근하면 그것도 인사이트가 좀 얕아 보일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내는 게 자기의 차별화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도 역기획을 해본다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네.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해봐야지 라는 마음만이 생겼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첫 삽을 좀 퍼야 좀 그래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실무에서 느낀 건데, 제일 만약에 첫 삽을 뜨고 싶다, 저는 그러면은 엑셀에 브이룩업으로 첫 삽을 뜨시기를 바래요. 엑셀이요? 네, 엑셀에 브이룩업은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브이룩업이 뭐냐면 엑셀에 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요 표에 있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다른 데서 뭔가 필요한 데이터를 딱 불러오려고 쓸 때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설명드리냐면 모든 개발은 결국에는 DB라고 하는 데이터에 표로 저장돼 있는 거를 호출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들을 뭘 기준으로 불러와서 몇 번째 데이터를 쓰면은 되는지, 그리고 요거를 불러와서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A면 뭐, B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거의 개발이랑 소통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 잘 알아도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DB가 없다, 뭐 트리거가 없다, 아니면 그거를 뭐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불러오려면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 엑셀이 진짜 유사하네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엑셀이 데이터베이스고 DB거든요. 그 DB를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고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로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엑셀을 사실 잘하면 좋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멋있게 잘하고 싶다. SQL을 조금 공부하면 똑같아요, 또. 더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 감각에, 물론 SQL 하시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서 똑같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라서 굳이 한다면 요거를 데이터적인 부분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냥 유저다. 나는 그냥 사용자다. 그쵸. 거의 난 사용자다. 그러면 내가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유저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써요. 사용자는 주문서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조건을 쓰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개발자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거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요청을 못하는 경우는 이거를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거든요.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주문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개발자는 그래서 너가 해달라는 게 뭐야? 라는 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저희 고객들이 있을 때 쿠폰이 뭐 장바구니 쿠폰이 있는 사람은 금액을 어떻게 깎아서 결제가 된다? 뭐 상품별 쿠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금액이 깎아서 결제가 된다? 이런 거 그냥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런 거를 뭐 유저 스토리라고 해요.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게 사용자 스토리를 잘 정리할 수 있으면 개발자랑 소통을 하는데 한 단계 더 접근할 수 있어요. 엑셀과 SQL 그리고 유저 스토리 네. 이 세 가지를 연습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좀 만들어 보시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역기획도 좀 하면서 그런 것들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되게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준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API를 이용해서 뭘 한다 이렇게 쓰라는 게 절대 아니고 나는 이 서비스 이거를 뭐 결제를 할 때 실시간으로 해결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걸 API로 할지 뭘로 할지는 그건 이제 개발자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데 친구들이 꼭
공부를 시작하면 API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자꾸 배우거든요. REST API란 뭐 이런 걸로 시작해요. 그쵸. 내가 API를 설계할 일은 없는 회사에 가야겠죠. 진짜 코딩을 몰라도 되네요. 코딩을 몰라도 되고 시스템 감각과 정책을 그쵸. 잘 알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코딩을 안 하고 10년째 있으니까. 아, 코딩을 안 하죠? 네. 뭐 파이썬이 막 한창 계속 배우라고 할 때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우긴 했는데 평생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문과 출신이시지만 사실 이과 분들이 되게 많으신 개발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고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문과를 좀 추천할 건지 이과를 좀 추천할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뭐 문과와 이과로 나누기보다는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낳으면 최고의 메이커 아니면은 최고의 유저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고의 메이커는 틀을 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플랫폼이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 이렇게 하면은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개발자랑 가깝겠죠 이거는. 하지만 뭐 기획자도 거의 비슷하긴 할 거예요. 최고의 메이커 나중에 플랫폼의 유저가 된다고 플랫폼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다 그게 아니면 저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분석해서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유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페이커가 게임하잖아요? 게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최고의 사용자인 거거든요? 최고의 유저죠. 최고의 유저.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뭐 대도서관이라던가 침착맨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유튜브든 아니면 그 트위치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최고의 유저예요. 그렇죠. 가장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자식이 낳았는데 저처럼 뭔가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도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게 순환되는지를 이해해서 최고의 유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저는 코딩을 안 배워도 됩니다. 약간 우문현답 같은 문과입니다, 이과입니까 했는데 네. 메이커냐 유저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혹시 나는 문과 출신이니까 나는 뭐 코딩을 못 배웠으니까 IT 기업 못 가겠다 여긴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과다 이과다 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도근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냐 유저냐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충분히 지금 IT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